보죠. 감문. 와의 감문. 부자지 부동심과 여 보자지 부동심을 가득 무녀이까. 아, 이게 이제 공손 추가, 먼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감히 묻겠습니다. 감문. 부자의 부동심과, 우리 선생님의 부동심과, 여 고자지 부동심을, 고자의 부동심을, 고자가 나보다 먼저 부동심 했다고 그랬죠. 고자도 나보다, 내가 40을 부동심했는데, 부동심이란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나보다 고자도 나보다 먼저 부동심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공손추가, 그럼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부동심과 고자의 부동심을 가득 무녀이까 들을 수 있습니까? 그 선생님의 부동심과 고자의 부동심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맹자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고자의 말을 먼저 인용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맹자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고자와의 부두거 언 이어든 물구어 심하며, 부두거 심 이어든 물구어 기라 하니. 여기까지가 이제 고자가 얘기한 것을 맹자가 고자의 말을 인용해서 먼저 얘기를 한 거예요. 고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부두거 언이어든 말에서 얻지 못하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얻는다는 것은 그 말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말한 내용이 무엇인지 터득을 하는 거예요. 알아들 수, 통달을 한다는 거예요. 주에는 이제 통달한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부달, 달자를 써가지고,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듣지 못하면 이거였어요. 그런 소리예요. 부두거 언이어든 물구어 심하며, 마음에서 그걸 다시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구어 심하며, 또 부두거 심이어든 마음에 얻지 못하면, 마음에 그것을 통달하지 못하면은 물구어 기에서 구하지 말라, 이런 말을 고자가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맹자께서, 고자가 이런 말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부두거 심이어던 물구어기는 가으니와, 가커니와, 이렇게 지금 토어가 달려있어요. 커니와, 가커니와. 그 고자가 한말 중에 마음에서 얻지 못하면은 기에서 구하지 말라, 이런 말은 그래도 그거는 가하다 이거예요. 그런 말은 할 만하다 이거죠. 가하커니와. 여기는 이제 맹자가 그 고자의 말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서 다시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부두거 심이어든 물구어기는 가하커니와, 부두거 언이어든 물구어심은 불가하니, 말에서 터득하지 못하거든 그것을 마음에 구하지 말라 한 것은, 그것은 불가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지는 기지수야요. 무릇 지라고 하는 것은 뜻지자죠. 의지를 얘기해요. 그 의지라고 하는 것은 기의 장수요. 기를 다스리는, 기에게 명령하는 장수라는 거예요. 의지는 우리의 마음에서 생기는 의지는 우리의 기를 통솔하는 그런 장수다는 거예요. 기는 체지충야니, 그 기라고 하는 것은 체지충야, 우리 몸에 가득 충만한 것, 가득 차 있는 것이니, 이 소리예요. 기는 우리의 몸에 가득 차 있는 것이니. 부지 지언이요. 무릇 지는, 우리의 그 의지는 비극한 것이요. 기 자원이니, 기는 그 다음이니. 그러니까 먼저 지가, 뜻의 지가 먼저고,
기가 그 다음이라는 소리예요. 소리가 구지 지언이요 기 자언이니 고로와이 그래서 말하기를 와 지기지오도 그 의지를 가지고도 토가 오도로 되어 있죠. 그 뜻을 가지고도 기기라 하니라. 이 좌측에는 무포기기라 하노라 이렇게 좀 표현하고 있어요. 포는 사납게 포악하게 하는 거죠. 그 길을 사납게 하지 말아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그 뜻을 지니되 그 길을 사납게 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주의를 보죠. 문여지문은 가득 무녀일까 했을 때의 그 여자의 여는 문여지 여는 무녀의 여는 평성이다. 이제 의문사의 역할을 할때 평성이 되는 거예요. 부지지 부는 무릇 뜻이라는 부지의 그 앞에 그 부자는 음이 부다. 주고 달린다요. 집주를 보죠. 차 1절은 공손추지 문이니 이 1절은 공손추의 질문이라는 거예요. 앞에 말 감문 부자지 부동심과 여 고자지 부동심을 가득 문의니까 이것은 공손추의 질문이다. 차 1절은 공손추의 문이니 맹자 똥 고자지연 하시고 맹자께서 고자의 말을 외우시고 고자의 말을 인용을 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맹자송 고자지언 하시고 또 단이기의 단은 판단하다 이 소리죠.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냐면 기의 자기의 뜻으로 맹자 자신의 뜻을 가지고 이것을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고자의 말을 먼저 외워서 인용해서 말씀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본인의 뜻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이 고지하라 고하신 것이다 또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고자 위어 언에 고자가 이르기를 그 말에 있어서 유소 부달즉 품달함이 못한 바 부달 바라지 못한 바가 있으면, 그죠? 유소부달. 그 말에 있어서 통달하지 못한 바가 있으면, 즉, 상사치 기연이 불필 반구 길이여 심이며. 마땅히 버려둬야 되니까, 당사. 당사치 버려둔다는 거예요. 마땅히 버려둔다. 그 말을 통달하지 못하면은 그 말을 그냥 버려두라는 거예요. 당 사치 기언. 그 말을 다시 생각하지 말고 버려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필 반구 길이요 심이며. 반드시 그 이치를 돌이켜서 반구 구하는 거예요. 어디에 돌이키냐? 자기 마음에. 마음의 그 이치를 돌이켜서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말을 듣고 그 말에 통달하지 못하면 그걸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걸 다시 마음에 돌이켜 구해서 그 이치를 공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자는 그런 말을 했다는 거죠. 또 유소불안즉 불안한 바가 있으면 어디에 마음에 유소불안 편안하지 못한 바가 마음에 있으면 즉 강역제기심 마땅히 힘써 제어를 한다는 거야. 그 마음을 마땅히 그 마음을 힘써 제지해서
이 불길 갱고 기조 기라하니 반드시 다시 구 기조 기 기의 그 도움을 기의 도움을 받을 구할 그 기에게 도움을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불안한 바가 있으면 그걸 마음에서 그냥 제지하면 되지 반드시 다시 그거를 기에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소히 보수기심이 동지 소개하라. 이것은 소위 보수기심, 그 마음을 굳게 지켜서, 굳게 지켜서. 그래서 부동지속, 그 마음이 동요되지 않는 것을, 부동, 그것을 속히 한 소위이다, 까닭이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고자가 부동심한 것은 말이 이치에 충달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다시 마음에 구할 필요가 없고 또 마음에 불안한 바가 있으면 그걸 마음에서 그냥 제지하면 되지 그걸 기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 마음을 굳게 지키는 걸 가지고 부동심을 했기 때문에 고자는 속히 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 맹자의 내용을 이 집주해서 다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페이지 보죠. 혹은 위 연리 40이라. 여기서 속이라고 한 것은 나이가 40이 안된 것이라는 거예요. 40이 부동심했다니까, 나보다 먼저 했다니까 40 이전에 고자는 부동심했다는 거죠. 속한. 속히 부동심을 했다고 한 것은 40 전에 고자가 부동심인 것이라는 것을 얘기한 것이라는 거예요. 속이라는 것은. 주자와의 주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고자지의는 고자의 뜻은 이위 언어지 실은 말에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언어의 실, 말에 잘못되는 것이 있으면은 당직구지어언, 당직구지어언이요. 마땅히 곧게 구해야 된다는 거야. 어디에? 말에. 그 말에 그것을 구해야지. 바로 마땅히 바로 말에서 구해야지. 이 부족, 이 동지 신입이요. 그것을 가지고 좋게 나의 마음을 동요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에 잘못이 있으면 그 말에서 곧바로 구해야지 그것을 좋게 마음에 끌고 와가지고 마음을 움직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염려지실은 생각하는 것, 생각이죠, 염려. 생각하는 것의 잘못은 생각에 잘못이 있다는 거야. 그것은 당직구지어심, 마땅히 그 마음에서 곧게 곧바로 구해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이 불필 갱구어 기다. 그걸 다시 얘다 얘에서 구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생각에 어떤 잘못이 있으면 그건 곧바로 그 생각을 하는 마음에서 구해야지 그걸 다시 기까지 끌고 와갖고 거기에서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고자의 뜻이라는 거예요. 계기 천자 강경자예요. 구세경 강경하야. 대저 그 천자 하늘로 부여받은 그 자질이 천자가 강경해 아주
굳세 되는 거야. 강하고 굳세가지고, 네. 유 과인자 하니 남보다 지나침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 과인 다른 사람보다 그 본래 갖추고 있는 자질이 그 고자가 아주 강하고 빗댄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역능 힙서능이 견인 고집하고 힙서능이 그것을 굳게 참아서 견인 그렇죠? 굳게 참고 또 고집 아주 굳게 딱 박는 거예요. 집착해서 이수 기 일편지 견하야. 그 아주 굳게 잡는 것을 가지고 일편지 견. 그건 한쪽으로 치우칠 편자죠. 한쪽으로 치우친 그러한 견해. 그것을 아주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자는 아주 그, 이, 본래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자질이 아주 강경해가지고, 남보다 지나침이 있어서 아주 굳게 참고, 아주 그것을 딱그 굳게 잡아가지고, 그, 자기의 그 한편의 견해를 가지고 아주 지키는 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힘썼기 때문에, 소위, 학수부정이나, 이른바, 소위, 그 배우는 것이 비록 바르지 못했으나 그 학문이 그 배운 것이 비록 바르지 못해도 능선맹자부정심이라. 그래도 능이 맹자보다 먼저 부동심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자기를 한편으로 자기의 견해를 딱 굳게 잡아가지고 지켰기 때문에 그 배운 바가 비록 그 바르지 못하였더라도 능이 맹자보다 먼저 부동심을 하였다는 것이에요. 관기 논성 수장에 그 성을 논한 그몇 장에 수장에 그가 성을 논한 몇 장을 보면 고자가 성을 논한 몇 장의 그 글을 보면 이 소리예요. 이불 사궁 이치가 좀 굽고 그다음에 그 말이 궁하다는 거예요. 그가 성을 논한 부분을 보면은 그 이치가 굽고 말이 예, 궁해가지고 그러한즉 유변 기설 그 설을 여러 번 바꿨다는 거예요. 여러 번 바뀌었어. 이 저희 성그 마음의 성에 대해서 논하는데 그 이치가 이 일관되지 않고 공해가지고 그 설이 여러 번 말을 바꿔가지고 이치승 그걸 가지고 이기는 것을 취해가지고 논리에 맞지 않는데 다만 자기의 주장만 강하게 했다는 거겠죠. 그래서 끝내 종 끝내 불능 능이 이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밑에가 쭉그다 걸리는 거예요. 종용은 어떤 이제 그 도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맞는 것을 종용이라고 그러죠. 예를 뭐 종용중도 이런 말을 쓰죠. 이치가 그이 저절로 잘 들어맞아서 반복하고 돌이켜서 그것을 반복하고 그다음에 깊이 생각하고 깊이 생각해 심사 또 명변 잘 분명하게 밝게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기소원지실 무엇을 그가 그 말한 바에 그 잘못으로
인해서 인기 소원지실 그 말한 바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 반지어신 그것을 마음에 돌이켜서 반지어신 그 말한 것에 문제가 있으면 그걸 마음에 돌이켜서 이고 지 방지귀 그것을 구했다는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귀결, 지극히 당연한 귀결을 구하는 것을 능히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쭉그 블록 밑에까지가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내 이 어떤 말에 그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돌이켜서 마음에서 구해서 그잘 귀결을 찾지 귀결점을 찾지 못했다는 거죠. 그걸 능히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차기 부득어 오니 불구저 심지 험야라. 이것이 그가 말한 기 부득어온 말에서 터득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은 불구저심 마음에서 구하지 말라고 구하지 못한 구하지 않은 그러한 징험이다. 지 험야라. 이러한 것이 그 징험이라는 거예요. 오직 자기 뜻만 굳게 지켜서 거기에서 말해서 얻지 못한 것이지만 그걸 다시 마음에서 구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거기서 다시 그것을 구하지 않는 그러한 부동심을 보좌는 추구한 것이라는 거죠. 고자 지 거수계 심득 정호대. 고자는 다만 심득정 마음이 정 안정됨을 얻는 거예요. 심득정 마음이 안정된 것만을 거수 지켜간다는 거예요. 다만 마음에 안정된 것만을 지켜가고 불관 외면과는 상관하지 않고 불관 외면은 모두 다른 것은 관계치 않고 시역득 부시역득 옳은 것도 역시 득으로 여기고 또 옳지 않은 것도 득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시역득, 불시역득이라는 옳은 것도 득이고 옳지 않은 것도 득으로 여긴 것이라는 거예요. 맹자지 의는 맹자의 뜻은 위시심 유소실즉 현어원 현어원이 여간병 현어 목과 상사라. 그 맹자의 뜻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면은 이 마음이 심유소실 이 마음에 잘못이 있으면 이 마음에 잘못이 있다면은 그것을 현어 언 말로 드러나는 것이 마음의 잘못이 있으면은 그것이 말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현 나타나 말에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과 같으냐면 이와 같다는 거죠. 간병 현어목 간에 병이 들면 현어목 눈에 나타나는 것과 간이 나쁜 사람들은 이제 물론 얼굴도 검지만은 눈에 황닫기라든가 여러 가지가 그 나타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간병이 현어복 눈에 나타나는 것과 서로 유사한 것 그것을 말한 것이 된 맹자의 뜻은 맹자의 뜻은.
집주 좀더 보죠. 맹자 기송 기연이 반지왈. 맹자께서 이미 그 말을 외우셔서 판단해서 말하기를. 그러니까 고자의 말을 먼저 인용해서 그것을 말하고 그것에 대한 판단을 해서 말하기를 피위 부득어 심히 물구저기는 저 마음의 부득어심, 마음에 터득하지 못한 것이 있거든. 물구어기, 물구저기, 기에서 구하지 말라고. 그 하신 것은 그것은 급어보니 완어 말이니 그 근본에는 급하고 그 근본에 급하고 그 지말에는 느슨한 것, 느릴 완자죠. 느슨한 것이 느슨하였더니 느슨한 것이니 유지 가야라 가야언이와 오히려 그것은 하지만 마음에 구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은 귀에서 구하지 말라고 한 것은 그것은 근본에 급하고 그 지말에 느슨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가한 것이라는 거예요. 경원보씨 말하기를 경원보씨가 말하기를 부득어심 물구어기는 가라. 마음에서 구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은 물구어기 귀에서 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가 괜찮다는 거야. 그것은 맹자가 아까 본문에서 얘기한 거죠. 그것은 기고 유시이 능동 기심이나 그것은 기가 진실로 유시이 때로 때때로 때에 따라서 있을 거죠. 능동기심, 마그 마음을 알수 있기는 하지만, 기는 때때로 그 마음을 알수 있기는 하지만, 연이나 심지 부정적, 그러나 마음이 부정, 바르지 못하면, 심지 부정이면, 즉, 미필 계기지라. 반드시 모두 기를 지킬 수 부리는 거예요. 기사지 기를 지킬 수가 없는 것이다.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은 그것은 모두 기에게 시킬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대저 심시 본이요. 대저 마음은 곧 근본이요. 심시본. 마음은 근본이요. 키시말. 키는 지말인 것이다. 마음이 근본이고 키는 지말이다. 고로 그래서 정자라고 할 정자께서도 또한 말씀하시기를 임필 유인의지심 연후에 사람이 반드시 유인의지심, 인의의 마음이 있은 그러한 연후에야, 사람이 반드시 인하고 의로운 마음을 가진 연후에야, 유인의지 기가, 그 인의의 기운이 수연 바로 외다한, 수연은 그 아주 그이 말끔한 모양이죠. 수면 안대 해가지고 얼굴이 아주 함칠하게 맑고 순수한 것을 수면 안대는 등에 이렇게 기운이 흘러 넘치는 걸 우리가 수면 안대라고 그러죠. 군자의 기상을 얘기할 때 그랬는데 그런 기운이 아주 그 맑고 순수하게 그렇게 바로 왜?
밖에 외부에 그것이 도달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이미의 기운이 있어야 비가 수연이 아주 그 맑고 순수하게 밖에까지 그것이 통달되는 것이라는 거죠. 차 부주거 심이어던 물구 저기는 이것이 부두거심, 마음의 터득함이 없으면 물구저기, 기운에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 이것이 바로 마음의 터득함이 없으면 기에 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니, 소위 위급어 보니 완어 말이라. 이것이 근본에 급하고, 근본에는 급하다는 건 마음이 먼저 갖추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지말에는 느슨한. 근본을 급하게 여기고, 지말은 느슨하게 여기는 소위이다. 까닭이다. 이것이. 유지, 가야. 오히려 가다고 하는 것에 유지 가야 할때그 유자는 유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어원 상위 가야란 오히려 암이 되는 것을 말한다. 오히려 암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 유자는. 잠깐, 우리가 정리를 좀 하고, 가죠. 칠판이 쓰다 보니까 이게 너무 글자가 작은 것 같아서 화면으로 제가 캡처해 가지고 이렇게 띄워 봤어요. 잘 보이시나요? 여기 지금 부동심을 이야기하는데 그 말에서 터득되지 못한 게 있으면 마음에 구하지 말고 또 마음에 통달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 기에 구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이제 보자는, 이야기 한 건데, 그 맹자가, 그래, 마음에서 구하지 몰라, 못하는 것을 기에서 구하지 말라는 것은, 그래도 그건 가하지만은, 말에서 터득되지 못한 것을 마음에서 구하지 못하는 것은, 그건 불가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가 그 말과 여기서 언이라는 것과 우리가 마음과 그 기, 예, 또그이 지금 논한 내용 중에 나오는 이라든가 그다음에 의라든가 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개념을 좀 정리하고 넘어가면은 이제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써본 거예요. 그 우리의 마음은 천리로부터 하늘로부터 이를 다 부여받았죠. 이를 다 부여받았어요. 그것을 우리가 성이라고 그래요. 본성이라고 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은 뭐냐? 심질이 마음에 이치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나 다 본연지성을 가지고 있다. 이건 이제 이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인의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 성에서 성발위정 해갖고 성에서 정이 나오는데 사물을 접하게 되면 정이 나와요. 그 정은 성지발이다. 성이 발한 것이다. 성이 발한 것이다. 그래서 본연지성에서 나온 것이 이를테면 이제 사단이에요. 예를 측은지심, 두오지심, 사양지심, 십이지심 같은 걸 사단.
그다음에 칠정이 나오죠. 희노애구 애오욕 이런 이제 칠정이 나와요. 성에서. 그래서 여기까지 나온 것은 사실은 2단계까지는 아직 선악이 나뉘어지지 않은 거예요. 여기까지는 선이라고 보는 게 그대로 곧바로 나오게 되는 그 순수한 우리의 본성에서 4단과 7정이 사심이 없이 그대로 나온 것은 그냥 그것은 나쁠 게 없다는 거예요. 다 선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병과 우리가 어떤 사물을 인식하는 지각작용을 통해서 이제 뜻의 자 이런 의의가 생겨요. 의의 생각이 생긴다는 거예요. 뜻의 뜻이 생긴다는 거예요. 의의가 생겨요. 그래서 이 의의를 다른 용어로 하면은 생각염자 또 사려 생각할 사 생각하려 이렇게 다른 용어로도 써요. 그러니까 의념이라든가 사려라든가 이게 다 우리의 그 생각들이에요. 우리가 어떤 그이 감정을 통해서 또 어떤 대상을 지각하는 것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생각이 나오는데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의라든가 염이라든가 여라든가 사 이런 용어를 써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염이라는 것은 좀더 깊이가 깊은 것을 염이라고 그러고 려나 사 이런 것은 이제 좀 보통 좀 가벼운 것을 이야기한다 그래요. 그이 단어상.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생각이 여러 가지 생기면은 그때 이 사심도 여기서 생긴다는 거예요. 사의 사사로운 뜻이 여기서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윤지껄중 하라 할 때, 인심유의하고 도심유의하니, 유정유의래서 윤지껄중하라. 이런 말이 이제 윤임금에서 순임금, 순임금에서 운임금에게 이 도통으로 전해진 육아의 신법이라고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그래서, 이 의의를 자세히 나눠보면은 우리가 도심과 인심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심과 인심으로. 도심과 인심으로. 그래서 인심은 좀 사사로운 뜻이고, 도심은 여기 본성에서 나오는 그러한 이제 그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도심과 인심을 잘 구별해서 도심을 잡으라는 것이 이제 윤지껄중이라는 윤지껄중. 인심의 상태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을 가끔 써요. 의마심원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생각이 말처럼 뛰어다니는 거예요. 심원, 원숭이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고, 그걸 의마심원이라고 그래요. 마음이 갈피를 못 잡는 거.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대학에서 격물치지 성의정심 하잖아요. 그래서 의가 성실하게 되고 마음이 바르게 되는 것을 이 윤지껄중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뜻을, 의를, 이 아주 성실하고 바르게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단계에서 도심과 인심이 생기면서 여기서 근데 선악이 나뉘어지는 거거든요. 선악이 나뉘어져. 그래서 이것이 그이 고착화되면은 그것이 이제 미가 되는 거예요. 뜻이 뜻 진짜 지. 그래서 비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마음이 가는 바 심소지. 마음이 가는 바를 지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더 이제 구체화돼서 행동하기 전 단계로 딱 이렇게 확립이 되는 단계죠. 그래서 이 지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지 후다 나중에도 나와요. 비를 통솔하는 장수라는 거예요. 이 지가 비를 통솔하는 장수예요. 의 때는 아직 그것이 확립이 되기 전 단계를 우리가 의라고 하고 이것이 정립이 되면 이제 지가 되는데 이것이 마음이 가는 바고 기를 기의 장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소향이라고 해도 돼요. 마음이 향하는 바, 마음이 향하는 바, 그것이 지다는 거예요. 지. 지. 그래서 이 맹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마음의 이치와
성과 정, 의와 지 이게 다 돌이켜서 이 이체까지 돌이켜가지고 말에서 문제가 있으면 그걸 내 본성의 이체까지 돌이켜서 부동심을 했다는 거고, 고자의 경우에는 그걸 마음으로 옮겨가지 않고 말에서 문제가 있으면 말에서 그냥 내버리고 거기서 다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딱 그걸 끊어버리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가 기를 통솔한다는 거죠. 기는 뭐냐 하면은 우리 마음, 몸, 우리가 마음과 몸이 있으면 몸을 움직여가는 것이 기라고 그러죠. 기. 우리가 한의에서 정기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은 우리의 이런 몸의 여러 가지 기관들을 이제 정이라고 그러고, 그다음 신은 정신할 때 신자. 그것은 이제 마음을 이야기라고, 그 마음과 육체를 연결시켜 주는 것을 기라고 한다는 거예요. 기.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심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기를 우리 뜻대로 움직이지 못하죠. 지가 알아서 이 심장의 박동을 우리가 이 살아 있는 동안 다 움직여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늦게 뛰라고 해서 늦게 뛰고 빨리 뛰라고 해서 빨리 뛰는 거 아니잖아요. 지가 알아서 자동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일종의 기에 속하는 건데, 기에 속하는 건데, 우리가 태어날 때 천지에 가득한 기운을 우리 몸에 받아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몸에 이 수천 개의 수억만 개의 이러한 이 조직들이 유기적으로 기에 의해서 조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가 기를 통솔한다는 거예요. 지가 기를 통솔해. 그래서 그 기에서 우리의 행동이, 언행이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기운을 통해서 정신과 몸을 연결해주는 그러한 기를 통해서 이제 언과 행이 여기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가 장수가 돼서 기를 통해서 어떤 행동을 취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 지에서, 이 정립된 지에서 기로 가는 것이 10분의 9는 그렇게 움직이고, 거꾸로 기에서, 아까 기에서 이 구한다는 것은 기의 도움을 받는 거잖아요. 기의 도움을 받는 것은 한 10분의 1 정도는 된다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 지가 통솔하는 거고, 기는 체지충, 몸에 가득 차 있는데, 기지졸이라, 의지의 그 졸개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라는 거죠. 기. 그렇지만 이제 기가, 기운이 있어야 그것이 다시 행동으로 우리가 옮겨질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 것이 잘 조화돼서 맹자는 부동심을 한 것이고, 고자의 경우에는 다 이것을 끊어가지고 언과 신과 기 이런 것을 다그 자리에서 끊고 확대시키지 않고 거기에서 딱 자기의 지킬 것을 지켜서 이 부동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맹자의 부동심과 고자의 부동심과 다른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여기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뭐 질문 있으세요? 거기 심 설명하실 때의 있잖아요. 예. 의, 성, 정, 의할때 의. 의에서 그 바로 심. 바로 심 있고, 그 다음에 그 우측에가 그거 제가 설명 잘못 드렸는데, 그게 뭐예요? 뭐예요? 어디 우측에 의자 위에요. 위에 의가 바로 심이고, 이건 얘기 안 되는데 개교한다는 게 계산하고 비교한다는 거지. 교자입니까? 비교할 때 교자. 아, 그러니까 교. 우리가 어떤 사물을 접해서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할때 비교를 하거나 계산을 한다는 거지. 여기에서 이제 사사로운 뜻이
사위가 생겨나는 그 이제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사물을 지각한다고 내가 썼는데, 그것은 이제 사물 지각이 경물취지거든요. 제대로 하면은 예. 경물취지, 그다음에 성의, 경심, 이제 이렇게 해서 이 대학의 우리가 이제 수신을 이야기할 때 경물취지, 성의, 정심을 얘기할 때 이것이 순서대로 우리의 마음의 작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지금 같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음의 뭐 이라든가 기라든가 성과 정, 뭐 의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자꾸 너무 여러 가지 용어가 막 뒤섞여서 나오니까 좀 혼돈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좀 정리하고 보면은 좀 이해하기가 좀더 쉬울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 설명 중에요. 예. 네. 침과 기의 관계는 좀 명확하게 설명이 되는 것 같은데, 언과 심의 관계는 잘 지금 잘 이게 설명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 게 언과 심의 관계는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은 여기 지금 밑에 다시 나왔죠? 우리가 이제 네네. 그 뜻이, 예? 우리의 몸의 기를 통해서 언행이 나오는 거잖아요. 언은 네네.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고, 행은 몸을 통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네. 여기다 이제 다시 써놨는데, 그 이제 고자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말이 무슨 말인지 거기에서 잘못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그걸 말해서 끝내지, 그걸 마음에까지 갖고 와갖고 그것을 다시 그뭐 구구하게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 오히려 마음이 혼란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언과 그 밖에서 들은 말, 자기가 한 말, 뭐 들은 말 여러 가지 말이 있겠지만 그 언과 이 심의 관계를 끊음으로써 이제 고자는 부동심을 했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이 언이 여기서 이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맹자는 언도 우리가 이 접하는 외물 중에 하나잖아요. 말로도 접하니까 그 말을 접할 때그 말이 어떤 말인가를 분명하게 이치를 파악해야지, 이치를 파악해야지, 그 우리가 이 모든 우리 마음의 작용이라든가 이러한 내용들을 분명히 알수 있는 거지. 그거 거기서 끊어버리면은 그거는 그냥 뭐 저희 우리 이제 뭐 우리 서양 철학 같은 데서 뭐 에포케라고 그러는데 판단 중지. 그러니까 판단 중지를 통해서 부동심 하는 거는 진짜 부동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서 그 이치가 뭔가 원인이 뭔가 그 내용을 분명히 알고 부동심을 하는 것과 그냥 판단하지 않음으로써 부동심을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그 말을 이제 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언이 나온 건데, 그러니까 모든 언도 우리가 이 사물을 지각하는 그 내용 중에 이제 속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의식 속으로 들어오면은 그 의식 속에 판단을 할 때, 그것을 명확하게 이치를 공부해서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한 분명한 자기의 견해를 가져야 된다. 그런 의미의 부동심을 맹자는 얘기한 것이다. 뭐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설명 듣고 보니까 심은 그러니까 기를 이제 장악을 해서 길을 통솔하는 기를 거죠. 예, 총소라는 게 심이라는 게 정말 동의가 됐는데요. 그래서 그 기를 통해서 언과 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기가 작용을 해주는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언과 행동으로 나오잖아요. 그게 심에서부터 비롯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요. 언도 그렇다면은 심에 그렇지. 어떤 말도 우리 마음에서 기를 통해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심이
핵심 사항인데, 그게 이제 어떻게 바라냐에 따라서 아까 도시 민심으로 가서 선악이 되는 수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네. 힘에서 이제 그 발동을 해갖고 정의 발동을 해서 나타나는 게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고 말로 나타날 때, 그 사욕이 들어가면 이제 도시 민심 중에서도 이제 사욕이 들어가면 이제 악이 되는 거고, 그렇죠. 도시 민심 자체는 뭐 선악의 구별은 없지만은 그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이게 이 논리는 이해가 되는데, 이거하고 부동심하고는 제가 어떻게 관계가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이 부동심이라는 게 그러면은 그러니까 부동심은 맹자의 부동심은 이 의가 생각이 생각할 때이 집중을 해서 윤지껄중을 해가지고 윤지껄중을 해서 도심을 딱 분명히 잡아서 여러 가지 사사로운 뜻이라든가 마음을 일단 이 배제를 하고 의성심정이 된 상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보면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의성심정이 되면은, 무엇에도, 이 동요되지 않는다. 동심이. 수신이 된 상태니까. 의성심정이. 그래서 아까 그 고자는 아까 그 학문이 배움이 부정이라는 바르지 못한 다는 것에 대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심은 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만 그 자질이 아주 강해가지고 네, 자질이 강해서. 자질이 강해서 굳게 자기가 딱그이 선을 그어갖고 딱 지켰다는 거지. 네? 더 이상 그것이 그러니까 이 의마심원이 되지 않게 뭐 어쩔까 이렇게 생각하는 단계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냅버려줘. 그냥 말에서 문제가 있으면 그 말에서 끝나는 거지. 그왜 마음에까지 갖고 와서 마음을 동심하냐? 그건 잘못된 것이다. 고자는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거죠. 또 마음에 그러니까 불안한 거 있으면 그걸 기로 뭘 갖고 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거기서 억제를 해서 마음을 억제해서 부동심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 우리의 마음과 심신과 이와 기가 서로 이제 연계돼서 모든 우리의 이 언행이 나오고 작용이 되는 건데 그 전체를 통괄해서 이리반지하는 부동심이 아니라 그것을 다 끊어가지고 거기에서 억제를 통한 부동심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이치가 바르지 않다. 맹자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그 맹시산이 이런 예를 들으면서도 그 부동심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낮은 단계의 부동심도 있다 이런 뜻이네 한마디로. 그렇죠, 그렇지. 네. 그러니까 아주 그 이치에 부합한 부동심이라기보다는 어떤 그렇죠, 네. 굉장히 편협하다 그럴까요? 지엽적이다 그럴까요? 아무튼 그좀 낮은 단계, 그러니까 이치에 승화된 단계의 부동심이 아니다, 이런 뜻. 성의 정심의 경물치지 성의 정심의 수신을 올바로 해서 어디에도 마음이 꺼리 끼지 않는 그러한 부동심이 아니라 그때그때 그냥 상황에서 자기만을 억제하고 또는 뭐 자기만의 강한 것을 드러내가지고 일부러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용기를 내고 부동심하고 이러한 그러한 이제 낮은 단계의 부동심과 맹자의 부동심은 자기는 이제 그이 심과 이와 지와 기를 다 통할해서 어느 하나에도 걸림이 없는 부동심이라는 거죠. 그것과 이제 차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결국 부동심을 할 필요는 충분히 있는 거네요. 맹자 방식의 부동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 부동심이 어떤 그 경지에 다다를 수 있는 수련이라고 할까요? 그런 목표를 세울 필요가 있다는 그렇죠. 얘기죠. 그러니까 심기리를 통해서 내가 하등의 모든 어떤 외물에도 어떻게 뭐 자기가 그이 뭐라 그럴까? 이 부족한 조건하는 부분이 뭐 이제 부끄러운 부분이 없다는 거지. 내
충성을 뇌로 있는 대로 발현해서 무엇에도 다 정의롭고 또다 인의의지의 본성에 맞게 해서 그 자기의 뜻이 성실하고 마음이 바르면은 어떤 총만이라도 내가 가서 대적할 수 있다 그런 용기도 생기고 그것이 부동심과 다 연계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의 이치를 환히 꿰뚫어서 자기가 어떤 외물에도 조그만 자기의 이 뭐랄까 흔들림이 없지. 흔들림이라든가 자기에게 자기가 외물에 하늘과 땅으로서 하늘의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고 자기가 떳떳하고 조금 더그이 자기가 이 뭔가 쭈그러드는 그러한 이제 마음이 위축되고 그러는 생각이라든가 그런 행동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럼 뭐 어느 누구 어떤 시기 어떤 때라도 자기가 이 마음이 동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하고는 중용하고는 치중 처중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까, 그럼? 그게 중이지 뭐. 그게 윤지껄중이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인심과 도심에서 도심을 딱 잡으면은 아유 마음이 아주 든든해가지고 사욕이 하나도 없으니까 어떤 경우에도 자기가 뭐 조금이라도 위축됨이 없는 거죠. 도심을 딱 갖고 있으면 그게 윤지껄중이잖아. 도심을 잡는 게 그게 알겠습니다. 부동심이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볼게요. 읽어차리죠. 위 부득어 언이어던 이 불구 조심은 말에서 터득되지 못하거든 마음에서 구하지 말라고 하는 거. 그것은 즉 기실어 외의 수유 기냉이. 그것은 이미 바깥에서 잃고 바깥에서 잃었다는 것은 부득어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벌써 터득되지 못하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벌써 이미 바깥에서 잃은 거고 또 수유기내니 그 마침내 그 안도 버린 것이니 그 안도 버린 것은 마음에서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제가 말에 있으면은 그 말이 어째서 그런 건지 마음에서 구해서 귀결점을 찾아야 되는데 밖에서 벌써 이미 잃었는데 그걸 안에서도 버려 따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이 불가야야 그것은 불가한 것이다는 거예요. 그러니 불가한 것이 그 반드시 불가한 것이라는 거예요. 필이라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주자 말씀하시기를 이 하문으로 이 아래 글로서 관지 보면 이 아래 글로서 보면 기역 등 반동 귀심하니 기 또한 등이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으니 그 마음을 돌이켜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 또한 지만 기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아래 글을 보면은 기도 또한 능히 마음을 돌이켜서 동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움직일 수 있으니 그렇다면 즉 물구어 비디설은 기에서 구하지 말라고 한 그러한 설은 기에서 구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역 미위진 선, 역 미위진선이라. 이 또한 그 선을 다한 것은 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에서도 아까 이
조금은 이제 심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10분의 1 정도는 움직일 수 있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귀에서 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건 또한 그 선을 다한 것은 못되는 것이다. 단, 심, 동, 기지, 시, 다 하고. 다만, 심동기, 마음이 길을 움직이는 것. 마음이 길을 움직이는 때, 심동, 기지, 시. 그것은 많고. 마음이 길을 움직이는 게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다 하고. 기동심지시. 네가 마음을 움직이는 때. 네가 마음을 움직이는 때는 적다는 거예요. 기가 길을 움직이는 것은 많은데 반대로 기가 마음을 움직이는 때는 적은 것이다. 그래서 맹자 취기 피선호 차이이라. 그래서 맹자께서 여기에서 저 선을 취하신 것뿐이다. 취기 피선호 타이라. 여기에서 그 선을 취한 것뿐이다. 지어 언죽 수바로구나. 그 말에 이르러서는 비록 입에서 나온 것이지만 지어 언죽 수바로구나. 일실추로 시민이. 그런데 그 실제는 추로시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입을 통해서 나왔지만 그 말은 사실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내유 폐함 이궁지 병이면 안에 그 우리 마음속에 가리우고 빠지고 그다음에 떠나고, 그 궁색하고, 다한, 그러한 병통이 있으면, 마음에 그러한 병통이 있으면, 즉, 외유, 피음, 사둔지, 시리라. 그러면, 밖에, 그, 피하고, 음란하고, 삿대고, 피하는 그러한 잘못이 생기는 것이다. 나중에 이제, 그 지연 부분에 나오면 이게 이제 피사, 음사, 사사, 둔사 이런 이제 네 가지 말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맹자가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이러한 폐단이 있으면 막히고 뭐 빠지고 떠나고 이 궁색하고 이러한 병통이 있으면 그게 말에서 그 피하는 말, 음란한 말, 삿된 말, 도망하는 말 그러한 그 말의 종류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으면은 마음이 이러한 병통이 있는 것을 깎으러 안 되는 거죠. 그렇다는 거예요. 부득어 원이 매구 벼신족. 말에서 터득되지 못한 것을 가지고 매번 그 마음에서 구하면 말에서 터득되지 못한 것을 항상 마음에서 구해보면, 이 소리야. 그러면, 즉, 이 찰리, 그 이치를 살피는 것이, 이 찰리, 그 이치를 살핌이, 일익 경의이라, 날로 더욱 경미해질 것이다. 말에서 터득되지 못한 것을 마음에서 구하면은, 그 이치를 살피는 그것이 날로 더 아주 정하게 될 것인 거예요. 그래서 맹자 소위 지언 양기. 맹자가 그 지언 말을 아는 것과 양기 그 길을 기르는 것. 그것을 가지고 이위 부동심지 본그 마음을 동요하지 않는 부동심의 근본으로 여긴 것은 지연과 양기를 가지고 부동심의 근본으로 여긴 것은, 보세요. 용 차도야라.
이 도를 쓴 것이다. 이 다음에 이제 지연과 양기를 통해서 부동심의 근본으로 삼았는데 이것은 이 도를 쓴 것이라는 거야. 이 고자는, 그런데 고자는 반지신이 이것과 반하니, 이것과 반대로라는 거야. 도견, 다만 봐. 도견, 다만 뭐만 보냐면은 언지 바로 외하고 말이 밖에 나타난 것만 보고 도견 언지 바로 외하고 이 부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기출어 중 그것이 중에서 나온 것인 것을 알지 못한 것이다. 중이란 건 마음이죠. 그것이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것이다. 다만 외부에 드러난 것이 말이란 것만 알고 그것만 보고 이것이 중에서 나온 것인 거를 모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언하고 그 알을 알지 못하고 변도 바로 부지의 의의를 알지 못하는 것은 소위 외의하라. 의가 밖에 있다고 여긴 것이라는 거예요. 의를 밖으로 한 까닭이다. 의가 우리 본성에 그 마땅한 그 도리라든가 정의 이런 기준이 우리 마음 속에 있는데 그걸 밖에 있다고 여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 해리, 심이라. 그 이를 해침이 매우 깊다. 기, 해리, 심이라. 고로 그래서 단연 이위 불가라. 그래서 맹자가 그것을 불가하다고 단정해서 말할 것이네. 단연 이위 불가. 어차에 여기에서 가견 볼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고자지 부동심. 고자가 부동심한 것이 소위 이어 맹자. 맹자와 다르다는. 맹자와 다르다는 것을 여기서 알수 있으니 역기능종 부동제리요. 또한 어찌능이 끝내 동요하지 않겠는가? 끝까지 부동심을 할수 없는 것이다. 그런 정도를 가지고는 끝까지 부동심을 할 수는 없는 것이 또 보죠. 연 범할 가자는 역 근가 이 유소 위지 사이라. 그러나 무릇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가다고 말한 것은 또한 그것은 근가 겨우 가해서 아주 그 아주 그이100% 좋다는 게 아니라 아주 겨우 가하다는 거야. 그래서 유소 미진지 사이니 미진한 바가 있다는 말이니 유소 미진지 사이니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말 그뿐이라는 거야. 그러니 양론 기급 즉 만약 그 지극함을 논한다면 양론 기급 만약 그 지극함을 논하면 지 고심지 소지 아까 나왔죠? 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음이 가는 바라는 거야. 심지 소지 가는 바 소지 가는 바 마음이 가는
가이고 위 기지 장수나 또 기의 장수가 되지만 있으세요? 되는 곳이나 연이나 그러나 기역 인지 소위 충만어 신이 위 지지 졸도자야라. 기 또한 인지 소위 충만어 신 사람이 소위 충만어 신 몸에 충만한 것이라는 거야. 기가 몸에 가득 차 있는 것이라는 거죠. 또한 기는 사람이 몸에 가득 차 있는 것으로 위지지 졸도자야라. 그런데 기의 졸개, 졸도, 지의 명령을 받아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졸병, 쫄병을 얘기를 하는 거죠. 졸개, 졸도, 졸도가 되는 것이다. 세주보죠. 경원 보시 말하기를, 경원 보시 말하기를, 심유지기 무지하니. 마음에는 유지, 아는 것이 있고, 기무지, 기는 아는 것이 없다는 거야. 지, 기무지. 아니, 수은, 비록, 기일즉, 능동 지라 하나. 기가 전일하면은 능이 뜻을 움직인다고 말하지만, 기가 아주 전일하면은 그 뜻까지 움직인다고 말하지만, 연이나 대저 시기 수 신동이라. 대저 이 기는, 대저 시기, 대저 이 기는 수 신동이라 마음을 따라서 동하는 것이다. 이 기는 마음을 따라서 동하는 것이다. 고로 그래서 이 지, 위, 기지, 장수하고 그래서 지를 가지고 의지로서 기의 장수로 삼고 위, 기지, 장수, 기의 장수로 삼고 기, 종지, 도산이 기는 그 기가 시키는 바를 따르는 것이니 기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의 의지가 지가 시키는 바 도사 그것을 따르는 것이니 유졸도지 유 뭐뭐 같다는 거야 졸도 그 졸도의 총명호 장수야라 졸도가 장수에게 그 명을 듣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기가 지의 장수의 명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것과 같다는 거죠. 불언심이 언 지자는 말을 심을 말하지 않고 불언심. 언지, 뜻을 말하는 것은, 지라고 말하는 것은, 시라고 말하지 않고, 지라고 말한 것은, 지자는 심지, 동이 유소지, 소야라. 지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동해서 가는 바가 있는 곳이라는 거야. 그것이 마음이 움직여서 가는 바가 있는 것이 지라는 거죠. 심소지라고 그랬죠. 다만, 단 지즉, 다만 지는, 취기 동초, 뭐냐. 그 움직이는 곳을 취해서 말한 것이다. 그 움직이는 곳을 취해서 지라고 말한 것이다. 고로, 그래서, 우절이라 더욱 절실할 뿐이다. 그래서 우절이라 더욱 절실할 뿐이다. 하문에, 우원, 하문에 또 말하기를, 시기야, 이 기는, 이 시기야, 이 반동 귀심. 이 기가, 그 마음을 돌이켜 움직인다는 거예요, 반동. 그 하문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귀는 그 마음을 다시 돌이켜 움직인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것을 역학연이라 또한 볼수 있는 것이다. 또한 볼수 있는 것이다. 신무형이 기무질하니 마음은 형체가 없고 기는 그 본질이 있으니 마음은 형체가 없는데 기는 그이 본질이 있으니 수운 심이본 기위 말이나 비록 마음이 근본이 되고 기가 지말이라고 말하지만 수운 심이본 기위 말이나 그러나 연이나 인지 소위 충만 기신이 부지 대핍자는 그러나 사람이 인지 소위 충만 가득 그 몸에 가득 채워져서 부지뇌핍 그 굶주리고 궁핍함에 이르지 않는 것은 신뢰기 그 사실 그 기에 힘입어서 그 실제는 기에 힘을 입어서 그런 것이라는 거야. 위 지지 졸도야라. 그 지의 졸개가 되는 것이다. 지의 졸개가 되는 것이다. 지 무기즉 지만 있고 기가 없으면 이소래요. 지무기즉 그러면은 지무보사 기가 어디 시킬 데가 없어. 그죠? 기가 없으면 지가 시킬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역유장수이 무졸도죠. 또한 장수로 말미암아서 그 졸도가 없으면 이것은 역허명이니라. 그것은 또한 그 허명일 뿐이다. 이것은 또한 허명일 뿐이다. 그러니까 장수만 있고 시킬 그이 졸도인 기가 없으면 이것은 또그이 허명일 뿐이라는데 다. 자기의 역할이 있다는 거죠. 신한진 씨 말하기를, 신한진 씨, 와. 여흥숙은, 여여숙의 여자, 더블 여자. 여여숙. 이건, 여대림이라고, 북송 때 유학자인데, 이 여숙은, 그의 자예요. 정자 문화에서, 공부를 했다고 그래요. 예학에 뛰어난 유학자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극기명이라는 글을 썼나 봐요. 거기에 말하기를 극기명의 말하기를 온 지위사 지위수 지로서 장수로 삼고 지위수 장수로 지로서 장수로 삼고 기위졸도 기로서 그 졸도를 삼는다라고 극기명의 여유숙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말을 했으니 차는 이것은 개 취수자 상하야. 이것은 그 장수라는 그 숫자에 나아가서 숫자를 취해서 생 출졸도자라. 거기에 대비해서 그 졸도라는 것을 만들어낸 것이다. 졸도라는 것을. 그래서 지는 장수고 기는 졸도다. 여기에서 나왔다는 이야기죠. 이 여여숙의 극기명에 그러한 말을 했다.
좀 덜, 오늘 설명을 많이 못 봤네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뭐 질문 있으세요?